히든 게이머 챌린지 좀 두 개 였었던 퀸 장인 볼카 사람들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아, 조카사라고 합니다. 두 개 이상 맞추신다. 그러면 바로 이걸 드립니다. 가볼까요? 아, 가볼까요? 최첨단 정리를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. 네. 특별합니다. 이거는 서퍼 퀸입니다. 근데 왜 타브로 뛰지? 아! 요즘 고티어들은 다 여기 가잖아요. 아시죠? 그러니까 혼자 뛰는데요? 혼자 잡겠단 마인드죠. 일을 찍었다. 네, 룬 한번 보시죠. 아니 룬 이게 특이한데? 그러니까 이게 서포트 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6을 찍고 로밍을 다니겠다 이 마인드 아닐까요? 요즘에 서포트들이 로밍을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돌카사님도 접해보진 않으셨죠? 서포트 퀸. 아 당연하죠. 이분이 왜 탈 수 있어요? 아니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. 아니 그잖아요. 아 그럴 수 있죠. 모든 메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. 어 봐봐요. 이걸 키로 연결해? 안 됐네요. 아님 말고. 예. 아무튼 전면을 뺐다는 거 중요하죠? 중요하죠. 아니 이 사람 왜 최초고 있지? 아니 제라스도 올랐네. 예. 백업이 있다. 백업이 좀 뭐지? 예. 여기서 리시안에 서포트의 참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우리 원들은 CS를 먹을지 않죠. 난 이걸 돕겠다. 아 스킬 안 하네요. 그래서 스트레스 심해져. 무조건 심해져. 아이. 아. 자 여기서 로밍을 가나요? 아니 정글인가요? 어?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어? 이거는 잠깐만. 와 잠깐만. 이거를 반응하는 거는 좀 하는데 Q를 이제 찍으려고. 와 쓰는데 쌈 레전드. 아 딜도 안 들어오네요 이거? 아, 좀 빨리 쓰면은 씌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퀸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하죠. 이걸 반응하는 한 번 더 갑니다. 변태인데 이거는. 어? 어? 아니 이건 좀 아니 근데 이러면은 원딜이 근데 이즈리언이라 가능하다 그죠? 뭐야 아니 착실히 들어 피들스틱 사망 소식 들렸거든요? 여기 변산처럼 발견. 왜 이러지?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. 네, 그리고 아직은 최종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내시면 됩니다. 어디인 것 같다, 저기인 것 같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계속 원툴이거든요? 탑 삥 들어서 하는 거? 오 바뀌네요? 이거 한번 이럴 때 무리를 걷는 자 효과를 받는 거죠. 아 그렇죠. 네. 야 근데 이거를 진짜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. 일렉 아니 이거 어? 아니 이걸 아니 땄죠 이거. 아 이걸 이거 본다고? 자 약간 로머네요. 로밍 위주의 아... 포지션. 근데 6렙은 언제 찍을까요 그러면? 한 번 더 간다고? 어? 이거? 이거? 아 이거 딸 것 같죠 이거는? 아 잡았죠 이거. 좋았다. 아, 이득을 계속 봅니다. 아니 그 정글러가 필요가 없는데? 네. 그러네. 정글러 뭐하죠? 정글러 지금 여기서 피들 만났죠? 아 이즈를 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녹톤이 솔킬 내고 이즈는 집을 왔네요. 게임 너무 잘 풀리는데? 너무 잘 풀리는데요? 퀸 언제 레벨업 하나요? 근데 이 정도면 제다한테 딜이 안 들어 그지? 약해서 딜갱이네. 네. 근데 이런 걸 좀 당해주는 게 살짝 한 골드? 최대 골드. 네. 일단 뭐 템을 한번 보겠습니다. 모사사 신발에 놓고 있네. 그 레벨업만 좀 뒤져질 뿐이지. 근데 나중에 레벨업 빨라지잖아요. 아 그렇죠. 오? 갈 때마다 이득을 보네. 너무 다 이거 이제 제라스가 정치당할까봐. 네 그죠. 정치당할까봐 뒤늦게 왔죠. 에이, 근데 이거 잡히겠다. 어? 사나요? 어? 제라스 뭐야? 스탄 무빙 스탄 룰 얼큰가요? 약간 하는 게 이델리아가 여기서 이득을 보면서 또다시 팀의 야... 이득을. 아 이러면 퀸이 입지가 굉장히 커지죠. 아니 게임 7분인데 3렙이야. 그리고 바텀을 하고 나왔어. 근데 심지어 이즈리얼은 이게 챔피언 특성상 혼자 해도 라인 먹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워낙에 좋은 리치가 있으니까. 와 CS 그렇게 안 밀리는데요? 오 또 가? 아니 이거 갈 때마다 당해주네. 야 씨 플레이의 문제점은 뭘까요? 물론 레벨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그거 말고 어떤 뭐 스킬 연계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? 이 유저가? 퀸 콤보는 그렇게 안 어려워서 표시 볼 때마다 평타 쏴주는 거잖아요.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.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약간 무빙이 좀 이제 하위 티어로 느낌 난다? 네 약간 평타 때릴 때 멈칫 부둥칫 멈칫 멈칫거리는 게 살짝 카이팅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. 원래 이렇게 약간 마우스를
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아,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누르고 있는 거죠. 네, 이게 리드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? 리드 무빙을 해줘야 되는데 맞은 거지. 제가 도도하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. 이것도 미드 놀이죠? 근데 어느 순간 5렙이 되긴 됐어요. 아, 그렇죠. 이러다 6렙 되겠는데? 어! 아 죽었네 그래도 죽었어. 표창 피한다 이런 네. 생각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스킬 쓰고 때리면 돼. 네 맞아 맞아요. 그리고 이걸 먹으면 6렙이 되죠? 어 6렙까지 아 거의 진짜 반 정글러인데? 또 탑이야? 가죠 가죠. 근데 6렙이라지 약하지도 않을 건데. 아 지금 너무 아픈데? 꼬였다 꼬였다 망했다 이거. 어? 아 이거는 뭐 잘하지 않았어요? 아 약간 고민되네. 실버 실버? 이제 저희 궁금한 거 있는데 네. 이즈리얼 뭐 하고 있을까요? 죽었네요. 게임이 리드도 많이 가져왔는데. 오, 복제해주네. 아 이게 정글이랑 지금 레벨이 같아요. 어 뭐야? 언제 따라잡았어? 아니 심지어 상대 제라스보다 레벨이 높아요? 이거 진짜 이거 되나? 여러분 뉴메타입니다. 아? 아니 잠깐 피드의 스킬 왜 빛나는데? 어? 어 어떻게 보세요? 아 선생님이에요. 감탄했어요. 이분 뉴메타 장인입니다. 아 이거 센세이션이네요. 요즘 서폿이 다 로밍 다니잖아요. 아 많이 다니죠. 로밍 다니는 서폿 시대에 작정하고 로밍하라고 만들어진 이 챔피언을 가지고 1렙부터 로밍을 다닌다? 그리고 우리 원딜이 이즈리얼이면 혼자 살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믿고 방치한다? 야 끝났네. 야. 아니 또 일반적인 원딜러들이 키우기 까다로운 반려동물이라면 이즈리얼은 거의 어항 속의 물고기죠. 그리고 방치하고 계속 출장 다니는 거야. 오우 쉣 템 잘 나오네요. 자, 오, 아니 이걸 잘해요. 이걸 잘해. 이거는 기다렸어요. 제이스가 Q 쓰는 거. 골드? 쓸래? 아직까지는 골드랑 골드가 좀 아니 맞는 것 같거든요? 제라스 8렙인데 얘 10이에요 지금. 이즈리얼도 레벨업이 잘 됐죠 덕분에. 혼자 먹었으니까 그냥 계속 배회하면서 아 근데 좀 이게 플레이 방식 자체가 근데 계속 좀 배회야. 계속 배회만 해요. 아무래도 서포터니까 CS 안 먹어도 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이제 또 제드 누리죠? 녹턴이랑 이제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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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 또 이런 파이팅? 어 나쁘지 않네. 아! 오, 오, 오. 오. 아니 좀 이게 위험하다 싶었는데 저도 네, 결국에는 그래도 이러면서 게임이 되긴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골드가 맞나? 플래티넘에서는 약간 좀 더 카이팅이 지금도 이게 평타를 안 섰.. 아니 빌딩을 안 섰거든. 실버까지는 안 가고 골드다?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숫자까지 맞추시잖아요. 매칭 바로 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결국에 번외니까 아무튼 어떤 티어인지는 일단 맞추시면 하나로 인정이 되니까 실버 이하이상. 그러니까 무빙이나 어떤 이런 카이팅이 조금 아쉽다. 네.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? 실버 2라고 감정해 주셨는데요. 여러분은 어디 티어라 생각하시나요? 오! 어? 어 뭐야? 어이 2인 이유가 있어요?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나요? 아 있죠. 아 그러네. 골드 실버 사이에서 헷갈리셨으니까. 네 처음에 골드를 생각했는데 네. 제 생각에는 골드들은 카이팅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해봤는데 퀸이 승률이 좋은 구간이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정도 되거든요. 아 그래요? 그게 카이팅을 좀 할 줄 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카이팅을 보니까 카이팅이 좀 모자라서 아직 덜 성숙한 퀸이다. 네 그래서 실버 1도 좀 아닌 것 같고 실버 2 같아서 실버 1 하고 있습니다. 와 대박이네요. 와 씨 좋습니다. 일단은 바로 배치를 챙기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 두 명이 남았습니다. 아 그렇죠. 아 지금 이미 이제 편한 게 맞추시면 아, 그렇죠. 됩니다. 이미 네. 클라가 패치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오늘 패치됐잖아요. 아 네네. 좀 아프더라고요. 클라가 아픈가요? 네. 아 또 대전기록이 안 불러오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. 아 근데 아까는 불러왔던 게 안 불러지네요. 안 불러진. 어? 안 불러지네 계속. 아 안 불러지네. 여러분 대성공 하셔갖고 아무튼 오늘 재밌게 또 히든게이머 해주신 조카스님 감사하고. 아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늘은 여기서 와우! 숨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? 멤버십 가입! 멤버십 가입!
가, 멤버십 가입 품으로 2단계는 너가 살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? 지금 가입하세요. 와우!